본격적인 대선 레이스를 앞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유력 주자들 사이의 신경전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와 이낙연 전 대표가 주장하는 개헌론에 대해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금은 민생이 우선이라며 선을 그었고 경선 연기론에 대해서도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반박했습니다. 윤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서울 지역 지지 모임 출범식엔 수도권 현역 의원이 30명이나 참석했습니다. 취재진과 만난 이 지사는 방역과 민생이 우선이라며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가 주장한 개헌론을 일축했습니다. 경선 연기론에 대해서도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약속을 어기거나 거짓말을 해도 아무런 제재가 없는 게 정치인데 그렇기 때문에 거짓이 횡령하고 원칙을 쉽게 어깁니다. 앞서 친문 최인호 의원은 대통령 4년 연임제 등 개헌을 주장했고 친문 싱크탱크인 민주주의 4.0 연구원은 내일 개헌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또 이 문제는 개헌과 필수적이기 때문에 각 후보들의 이 문제에 대한 입장과 공약을 반드시 선명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 다른 대권 후보인 박용진 의원도 개헌 필요성을 언급하며 이 지사를 비판했습니다. 이거를 그냥 먹고 사는 문제의 하위 문제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 같던데 잘못된 거고요. 개헌과 경선 연기론을 고리로 이재명 대 반 이재명 전선이 펼쳐지는 모습입니다. 당내 논의가 이제 체계적으로 시작됐으니까요. 빠른 시일 내에 정리되기를 기다리겠습니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경선 연기론을 놓고 2시간가량 격론을 벌였지만 4분 오열된 개파 대리전 양상만 드러낸 채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